오사카와에서 코타키 나오는 도전 첫날인데요. 비가 내리죠. 레이닝 시즌이라 갑자기 무거운 비가 내리는데 아마 또 한 시간 안에 그칠 것 같아요. 제가 여기 살고 있는 사바 화교 친구가 코타키나 친구 여길 데려왔어요. 맛있다고. 그래서 약간 변두리 있는데 한번 기대해보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식 메뉴예요. 맛있긴 했는데 음식을 보면 알 수 있겠죠. 여기 대표 메뉴인 것 같습니다. 오, 계란을 딱 떨어뜨려 주네요. 맛있어요. 네, 여기 말레이시아가 또 멸치를 잘 먹어요. 멸치 말린 거랑 야, 우리나라처럼 그 돌솥밥이네요. 일단 먹어보고 좀 봤습니다. 면에다가 야, 제 친구가 크리파이님아? 네. 제 친구가 추천해준 거예요. 제일 맛있다. 먹었는데 이거 비벼서 먹어야 돼요. 안 비벼 다 타요. 우리나라처럼 도수밥처럼 먹는데 맛있네요. 제가 배고파서 맛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. 예, 맛이 좀 독특하고요. 그래서 이거 꼭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. 예, 그리고 지금 밥을 했는데 나중에 먹어볼게요. 저희는 이렇게 음료수에다가 이렇게 예, 닭고기에서 먹고 싶어요. 예, 거의 다 먹었는데요. 우리나라 그 돌솥 비빔밥처럼 이렇게 비벼서 예, 먹었는데 약간 짜장면 맛 나요. 예, 약간 좀 짜기도 한데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. 예. 한국 사람 입에 되게 잘 맞을 것 같고요. 이제 다음에 밥입니다. 네. 이것도 맛있어요. 닭튀김인데 바삭하게 잘 구워서 맛있어요. 여기 가게 분위기예요. 예. 주인이 화교분이신 것 같고요. 예. 특별한 좀 가격도 이렇게 안 비싸요. 예. 그리고 여기 사바 음식, 중국적인 사바 음식을 먹고 싶으시면요. 여기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해산물처럼 뭐 그렇게 맛있는 그런 거를 원한다면 아니고요. 가볍게 소소하게 여기 지역의 음식을 먹고 싶으시다면 네, 여기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